고기. 두툼한 살코기 속 고소한 육즙을 가득 품은 요 녀석. 아, 소고기는 등심이 있어요. 등심부터.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안심. 아~ 안심. 살을 녹는 차돌박이를 비롯해 치맛살, 도시살, 살치살 등 자주 접하기 어려운 특수 부위와 고소한 육회까지. 오, 7가지. 그것도 국내산 소고기로 바꿀 수 있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눈을 감아요?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되게 다양하고 머리도 있는 소인데 초저가가 될까요? 국내산이요? 사장님, 저기 얼마 나왔어요? 네, 1인당 22,000원입니다. 22,000원! 아니, 얼마예요? 22,000원. 22,000원이요? 국내산인데? 와, 진짜 싸네요. 진짜. 뭐시라? 국내산 소고기 모둠이 단돈 22,000원? 여기 어디예요? 웬만한 데선 스테이크 한 접시 맛볼 가격으로, 여기선 국내산 소고기 7가지를 부위별로 즐길 수 있으니 입가엔 절름 미소가 그려진다는데. 야, 진짜 말도 안 되네. 등심, 안심, 살치살, 육회까지 22,000원에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등심 1인분 먹으려고 하면 뭐 좋은 데가 뭐 5-6만원이고 암만이고 1인분에 뭐 3만원대 이상인데, 가격이 이렇게 먹기는 쉽지 않을걸요. 그럼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아직 남아있었으니. 설마 리필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고기 리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요? 그렇다. 한 번도 아니오, 두 번도 아니오, 무려 무한 리필인데도 변함없이 22,000원인데다가 무한 리필할 땐 원하는 부위만 선택할 수 있으니, 차돌박이면 차돌박이, 특수부위면 특수부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맞춤형 무한 리필이라는 사실. 야, 이건 무조건 이득이네. 야, 거의 한 뭐 20,000원, 25,000원. 그렇죠. 기본으로 뭐 육회도 나오고. 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22,000원에 저희가 먹고 싶은 소고기의 부위별로 무한정으로 계속 먹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7년? 그 전부터 이 가격을 했었어요. 7년 전? 너무 좀 제가 너무 좀 안 남아서 한 2,000원 올렸거든요. 아, 손님이 많이 한 3분의 1가량 떨어지더라고요. 2,000원 올렸는데? 다시 원상복구해서. 와. 올린 지 한 달 만에 다시 가격은 내렸어도 맛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 특히 손님들이 자주 찾는 육회는 쫄깃한 식감을 위해 수시로 준비하는데. 아유, 딱 봐도 맛있겠네요. 엄지손가락. 하루에도 10번 이상 만들다 보니 이에 따른 고충도 있단다. 아, 아프세요? 아파요. 뼈가 일단 좀 변형이 되는 거라, 염증이 생긴 거라 없죠. 왜 하나 싶다가도 손님들이 또, 제가 또 이런 손님 맞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천직이다 생각하고.